형이 온몸을 던져서 구해냈습니다. 한실 양, 본인 이야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장한 일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줄까요? 아, 제가 친구 만나러 이제 나가는 중이었는데요. 네. 한 2, 3층 되는 빌딩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막 창문을 매달리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겠다 해서 이제 계속 쳐다보다가 거기에 이제 담을 넘지 말라고 이제 철조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구해야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철조망 있는 담을 넘고 그 아이를 이제 뛰어서 구하고 이제 넘어졌어요. 그 아이가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그 민첩한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유도를 네. 해가지고는 이제 떨어질 때 큰 다치면 안 다치게 이제 낙법으로 해서 이제 별로 안 다쳤어요. 그래요. 이렇게 마음도 따뜻하고 유도도 잘하는 우리 한슬 양. 한슬 양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시청자께서 도전 골든벨 홈페이지에 나도 출제위원 게시판을 통해 직접 출제해 주신 문제입니다. 늑대는 개과,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닭은 무슨 과에 속하는 동물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비둘기과, 꿩과, 수리과, 오리과. 답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꽝꽝입니다. 25번 문제는 영어 문제입니다. 오늘 서울 광문고 영어 문제 출제를 위해서 광문고의 영어 선생님이신 최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o is this man? He traveled around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small people's land, big people's land, floating island in the sky, and land of horses for 16 years and had strange experiences. He is the main character in British novelist Swift's book.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걸리버입니다. 광문고 친구들은 학교에 대해 어떤 불만과 건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아, 저는 냉난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냉방이나 난방을 안 틀어주시는 건 아닌데 오전엔 보통 안 덥지만 오후에 더 덥고 이렇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오전에 많이 틀어주시고 오후에는 덜 틀어주세요. 그리고 또 난방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때에 맞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화장실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요. 친구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인가 봐요. 작년에 겪었던 일인데요. 그 4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5층 화장실에서 보는 아이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변이 제 머리에 떨어졌더라고요. 아, 소변 줄기가 굉장히 셌나 보군요. 벽을 뚫을 정도로. 저는 이제 졸업해서 이 학교를 떠나지만 저희 후배들 위해 화장실을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년 내로 화장실은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이 좀 춥다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정부 시책에서
20도 이상을 올리지 말라는 시